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퍼즐 공룡 종이 접기 두 번째 시간으로 수강유 지난번에 티라노사우루스까지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오늘 수강유만 할 겁니다. 오늘 모놀로포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벨로키랍토르, 오비랍토르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모놀로포사우루스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모놀로포사우루스는 필요한 색종이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자, 15, 15한 장,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5, 이렇게 3장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름의 뜻은 하나의 볕을 가진 도마뱀이고요. 쥐라기 중기에 살았고, 몸길이 약 5m, 몸무게가 약 700kg, 두개골은 얇으며, 눈에서 코까지 얇은 볕을 가지고 있고요. 화석 발견 지점으로 보아 호수나 바다의 가장자리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그럼 먼저 몸부터 만들어 볼게요. 먼저 몸은 쌍배 접기, 그 기본형에서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바늘로 바늘 내려.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맞춰서 한번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를 접어 올리세요.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내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선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몸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인데요. 머리는 제가 여기 27쪽 티라노사우루스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15번까지의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입을 벌리는 것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렇게 비스듬히 아래로 접어 내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접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펼쳐 눌러 접으세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머리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 부분에 머리 완성했으니까 머리 몸 완성했고 꼬리는 20쪽의 꼬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꼬리 잠깐 볼까요? 20쪽으로 돌아가서 꼬리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이렇게 한번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접고 또 여기에서 나온 거는 그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에 기초를 한 게 맞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중심선에 이렇게 맞춰서 접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올리고 바늘 접으면 꼬리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머리, 몸, 꼬리를 붙여서 모놀로포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놀로포사우루스 완성됐고요. 그 다음 수강류 중에서 스피노사우루스인데요. 필요한 색종이 이렇게 4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미리 준비해서 출현 색종 준비해봤고요. 이름의 뜻은 가시도마뱀, 출현 시기는 백악기 초기, 특징은 몸길이 12에서 13m, 무게가 10에서 20톤, 골판은 얇기 때문에 골판을 지나는 피가 햇볕을 받아 따뜻해져서 스피노사우루스의 체온을 유지해주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몸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몸은 사각주머니 접기 지난번에 했었죠. 이 기본형부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접고 이제 확 접는 모양으로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장을 일단 이렇게 올린대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또 같은 모양이고 이제 확 기본형 기본형이네요.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위에 올리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으셨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하셔서 양옆으로 당겨 펼치세요.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당겨서 펼치세요. 펼치세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 다음 바늘 접으세요.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가운데를 먼저 접기 샌들로 먼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자, 이런 모양이 됐으면 여기서 뒤로 반을 접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반을 접었죠? 그 다음에 뒤로 접어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가운데 중심선이면 이렇게 접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로 접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도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앞, 뒷장 각각 안쪽으로 접기 하세요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것도 이렇게 됐나요? 다리가.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거 중에서 한 장만 아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요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접어서 한쪽으로 이 두 장을 한 장 두 장이죠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래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었으면 그 중에 한 장만 펴서 뒤로 접으래요 한 장만 펴서 한 장을 펴서 뒤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몸이 완성된답니다. 한 장은 앞으로 한 장은 뒤로 해서 이렇게 몸이 완성이 되었어요. 머리인데요. 일단 항모양 접기에서 일단 3분의 1 지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앞장을 비스듬히 모아 접으세요 되어 있어요.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면에 맞춰 뒤로 또 이렇게 접으래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접은 모습이죠? 이렇게 돌려서 자, 안쪽을 펼쳐 눌러 접으면 오른쪽 부분 아래도 비스듬히 내려 접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 접고요. 펼쳐 눌러 접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접으라는 소리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졌고 반대쪽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눌러서 접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도 완성이 됐고요. 골판 이렇게 반을 접고 다시 반을 접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면 골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접은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서 반으로 딱 접어주시는 게 꼬리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다 붙여서 완성시켜 볼게요. 스피노사우루스도 완성해봤고요. 다음 이번엔 벨로키랍토르예요. 필요한 색종이 이렇게 3장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은 날쌘 도둑이고요. 활동의 출연 장소 백악기 후기, 특징 몸길이 1.8m, 2.에서 2.5m, 몸무게 24에서 40kg, 다리가 길고 날씬했고요. 생김새로 보아 재빠른 몸놀림에 머리도 좋은 공룡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꼬리부터 한번 접어볼게요. 꼬리가 중간 거죠. 자, 꼬리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고 중심선에 맞춰 또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접어요. 중심선에 맞춰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폈다가 이 선에 맞춰서 접으래요. 이렇게 되게 얇게 접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래요. 이렇게 얇은 꼬리가 만들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얘를 밑에 삼각형을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을 접으면 꼬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점 이제 머리에요. 머리가 제일 작은 거죠. 자,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접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밑에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접은 선에 맞춰서 또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접으래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비스듬히 내려 접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쪽 반대편도 이렇게 비스듬히 자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접어 올리세요.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돌리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 접기를 하세요. 안쪽으로 접기 하세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내려서 자, 이렇게 접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접기 하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입을 입 모양인가봐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게 벌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꼬리는 아까 이렇게 접었었고 몸은 아까 만들었던 스피노사우루스의 몸을 접으면 된대요. 그럼 제가 스피노사우루스 아까 했으니까 몸을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스피노사우루스 몸을 만들어서 머리랑 그다음에 꼬리 다 붙여서 벨로키랍토르를 완성해봤어요. 자, 다음으로 또 갈게요. 네, 마지막 종이접기 오비랍토르예요. 자, 필요한 색종이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이름의 뜻은 알도둑이래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특징은 몸길이 1.3에서 3m, 무게는 200에서 300kg, 눈의 시력이 좋고 길고 간단한 뒷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싸움할 때 용이했다고 하네요. 자, 머리가 제일 작았죠? 머리부터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펴고요. 또 반대편도 이렇게 접었다 펴고 대각선을 일단 먼저 접고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로 접으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중심선에 맞춰서 한 번 더 접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맞춰서 중심선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어 내리라고 하네요. 이 선에 맞춰서 중심선 맞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고요.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접었다가 펴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었다가 펴고요. 그 다음에 모아 접으면서 위로 접으래요. 자, 이게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접으라는 소린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모서리를 내려 접으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내려 접으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접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려 접으라고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럼 이런 모양. 그 다음에 화살표 안쪽을 옆으로 펼치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한번 이렇게 접으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이렇게 접으래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모서리 약간 끝부분만 이렇게 접으라고 되어 있네요.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접기를 하랍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안쪽 접기. 자, 됐죠? 안쪽 접기. 그리고 잘 접었어야 돼. 이렇게 안쪽 접기 해서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몸 부분은 스피노사우루스의 또 몸이고요. 꼬리는 벨로키랍토르의 꼬리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 와서 완성을 시켜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비랍토르까지 오늘 종이 접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퍼즐 공룡 종이 접기 두 번째 시간으로 수강류 네 마리의 공룡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또 공룡 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